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바로 이곳은 말이지 바로 일본 재팬 재팬 도쿄 알지 너희들. 도쿄 내가 한 4년 전에 왔었는데, 내가 도쿄에 지금 왜 왔냐, 포커 치러 갔지 왜 왔겠어. 바로 이곳은 스미모토 빌딩이라는 곳이야. 이거 한번 비춰줘 봐봐. 굉장히 넓지. 와, 바로 이곳에서 JOPT라는 대회를 연다고 해가지고 내가 왔거든. 그 JOPT 뜻이 뭐냐, 재팬 오픈 포커 투어라는 대회야. 오, 이렇게 큰 빌딩에서 이런 대회를 연다니까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빌딩에서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일본에서 포커는 처음이거든. 내가 세계 대회를 많이 나갔잖아. 근데 일본에 와가지고 포커 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고 대회장이 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지. 어쨌든 여로빠 이순신의 마음으로 오늘 적진에 들어왔다는 마음으로 대결해 보도록 할게. 오케이, 렛츠고. 자 지금 이 대회에 와서 이제 레지 하기 전에 좀 서성거리는데 또 우리 너무나 이쁜 우리 일본 모델분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 이게 한국말을 좀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Nice to meet you. 손도 부드럽고 되게. My name is 여로빠. 코리안 유튜브. Very famous. 진짜? No, 가짜. 한국 와봤어요? 네. 한국 와봤어? 네. 레일리? 맨날 와. 자주 와. 놀러 와. 놀러 와. 같이?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기다릴게. 자 이제 JOPT 메인 이벤트 레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2번 테이블에 5번 5 1 2 3 4 5 해서 하이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와서 또 이렇게 메인 이벤트를 해보기에는 또 처음인데 칩이 되게 이뻐. 2만 칩을 줍니다. 2만 칩을. 블라인드는 200, 300이에요. 저 만 칩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가까스로 2만 칩을 또 넘게 만들어내서 테이블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여기는 약간 의상이 다들 저렇게 검은색 옷 되게 좋아하나 봐요. 자 테이블 옮기고 만 칩 남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잘 안 죽네요. 제가 이제 UTG 플러스 1에서 오픈 나오고 미들에서 콜 나오고 제가 이제 로브잭에서 콜에서 킹10 시리즈로 해서 킹9 3 깔려가지고 오리지널에서 오픈하고 콜 나오길래 제가 3백 했죠. 그래서 오리지널 죽고 콜 하는 거예요. 여성 플레이어가 그래가지고 부가 쪽 났어. 책 하고 이제 이미 파커미셨어요. 꼬라더라고. 리버에 3쪽 났는데 제가 동크 나오더라고. 올인으로 콜 받았더니 9가 있네요. 콜라비 9 맞고 3배도 견뎌냈네. 어린 꼬리데스 안도 없겠어. 야 5BB 밖에 안 남아서 6, 7 클럽으로 넣었습니다. 라이브야 너 미쇼 하나만 이제 맞아라. 오, 이걸 멋지네. 두 번에 오랜싸움을 했네. 50-50 하면서 자 방금 거 먹고 연속해서 올인을 가봤습니다. 오픈 나와가지고 1600 12BB 정도 되네. 자 여러분 지금 포커를 하고 있는데 되게 앞에서 마사지를 받는 분이 계시는데 해주시는 분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이벤트 할 때 이게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러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여기 마사지를 되게 미녀가 해주시네요. 어, what is your name? 아, 사연이에요. 어. 사연? 사연이에요. 어. 사연은, 사연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셔서 마사지 받아보시죠. 한번 받아보죠. 이게 상어가 있네요. 예, 상어가. 아, 상어가 상어를 준다. 시원한지 안 한지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everybody follow me. Thank you. 텐 오빠. 皆さんぜひ follow してください. テン오빠 TENOPPA. 체크 よろしく. Everybody good night. Good night. 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유튜브 찍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예. 갑자기 어 MC가 와서 말을 걸어가지고 마사지 어떠냐 그래서 그냥 이쁘다 그랬습니다. 에... 근데 마사지가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요. 저 마사지 받았는데 15분 받았거든요. 3,000엔인데 그냥 뭐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좀 아팠어. 와 그래서. 와 잭탱클럽으로 코를 졌어. 와 잭탱클럽으로. 와 큰 잭탱을 가져왔어. 나 9만 안 뜨는데. 9만 안 뜨는데. 와 이 거의 20BB 샵을 잭탱클럽으로 줬는데. 2만 원다. 오케이. 더블 업. 10이 많으니까 꼬를 준 것 같아요. 자 이제 레벨 9가 맞췄는데요. 이제 블라인드가 넥스 블라인드가 1,500. 저는 35,000이 있습니다. 20비가 좀 높는데 50분 블라인드업이고. 아 너무 길어.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진짜 마지막에 떨어지면 이거 진짜 원래 오늘 빨리 떨어지면은 좀 일본 시내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배도 너무 고프고. 디너 브레이크도 안 주니까 지금 편의점 가서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비기에서 우린 가봤어요. 아 LC 맞아서 LC 끝났네. 어 텐하다 이거 텐. 아 맞아요. 홍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와 역시 안 좋은 예감. 데이 원 레벨 50분 블라인드 업자리를 두 레벨 남기고 하루 쟁일 치고 떨어지네요. 아, 뭐 아쉽게 되었네요. 뭐 내일 데이 원 C가 있는데 사실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메인 이벤트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 게임 자체가 아무리 메인이어도 밸류 자체가 없어가지고 우승하게 되면 이제 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또 해외대회 나갈 수 있는 패키지 이런 걸로 주기 때문에 어 이거 너무 가성비가 좀 떨어져. 제가 좀 메인 이벤트라 그래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사이드 이벤트 같은 거 내일 한번 골라서 뭐 트로피 받기 약간 그런 걸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인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람 많네요. 와 뭐 자 여러분 어 메인 이벤트 게임 조져지고 어 지금 그 신주쿠 가부키초에 왔네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인형뽑기 하러 갑니다. 일본은 할 게 인형뽑기랑 뭐가 있죠? 빠친코. 아 빠친코? 빠친코? 빠친코는 다 문을 닫는데 일찍 10시 반에. 자 이거 조그만 거 해보자. 조그만 거 이거라도 이건 되겠지. 미니한 거 재도전. 오케이. 바로 뽑아버려. 바로. 5,000원 넣고 저거 뽑았어요. 5,000원이야 이거? 君が借りるどんな恋を重ねてさどんな人と笑い合ったか一人で考えてた
그 메인 이벤트 해가지고 떨어졌잖아. 굉장히 마음 아파가지고 그냥 그 이후에 게임 안 하고 일본 구경하다가 오늘 몬스터 스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왔어요. 아까 7시에 시작했는데 이미 2시간이 지났거든. 자, 몬스터 스택 레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그 밸류가 없어요. 이게 정해진 프라이즈에서 엔트리가 몇 개 있어도 상금이 올라가지 않아서 되게 별로예요, 사실. 저 5만 칩을 받았습니다. 지금 블라인드가 500,000입니다. 50BB. 50BB. 자, 지금 게임하면서 나이스. 칩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카드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딜러들이, 복장들이 좀 뭔가 다르고 좀 이벤트적이야. 이런 거 좀 되게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멜런싱 돼서 왔는데, 제가 또 필리핀에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친구가 딜러로 왔어요. 이벤트 넘버 37 마유입니다. 오케이. 칩을 많이 주어서 프리저 한 것 같아요. 네. 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제 오케이, 아이 스튜피 콜. 오케이, 세임 핸. 오 노! 오 마이 갓! 아, 역시 에이스픽이 나오네요. 아. 퀸 깔아줘! 가자! 오! 가자! 가자, 가자! 에헤이! 퀸을 가자! 하트! 상이야, 상! 오! 아, 럭키 럭키. 아, 스튜피 콜. 우리만 할게. 아, 땡큐 땡큐. 아, 우리도. 딜러 되게 잘하다. 딜러 나이스 딜러였어요. 와, 이게 하트 블락인데. 아, 럭키 럭키. 디 리벤지. 오 마이 갓. 자, 이번에 콘트니 했다고. 너무 좋았어. 2R. 네. 자, 두 번째 대결에 도착했습니다. Everybody good luck. 네. 야, 이게 안 뜨네. 야, 에이스전. 아, 아까 전에 킹 퀸 하트로 제가 이제 역전해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버샷에 너트 플러시드로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이번에 뜨지 않았어. 에어라인이 나왔네. 원오버는 아니었어요. 아, 어쨌든 뭐 오늘 일본 몬스터 이벤트 이제 첫날 와가지고 메인 이벤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오늘 몬스터 이벤트 했는데, 일본 일정은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 느낀 거는, 여기는 사실 이제 협회들이 또 잘 돼 있고 이렇게 프라이즈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긴 하지만 모두 다 즐기는 그런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너무 좀 즐거웠고, 딜러들도 그렇고 플레이어들 수준들도 굉장히 또 높고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여기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이게 GGWSOP 서킷 이벤트 메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내일 그 데이 2거든요 저 여기 진짜 방이 조그마하거든, 호텔 방이.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딥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